안녕하셨습니까? 정규모 부산 2022년 정기총회와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1절 제창이 있겠습니다. 하신 데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아의대에 있는 유영현입니다. 회장님 먼저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교모가 주국 그 임명한 것에 항의해서 그래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교모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정교모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또 공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2019년 9월 달에 창립을 해서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2년 몇 달이 되겠죠. 2월 17일에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고 그것으로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성이 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원래 아시다시피 라틴어로 크라운, 즉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 질병의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다 중지시켜버려서 이제는 거꾸로 사회정의의 왕관을 우리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코로나를 누르고 사회정의의 크라운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군나르도 운동이
러시아에서 19년,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도에 동아일보에서 분화로도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실제로 실천한 것은 주로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화를 한다든지 공장에 들어가가 지금 저기 경제 사회 경 저기 그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공장에 직공으로 일을 했죠.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한국의 지성을 자처하는 교수 집단이 거꾸로 이 시대에 맞는 분화로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애국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실제로 움직이고 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경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 출발점이 부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우리 시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경호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고 대한민국이 바로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서 다른 지부의 정기총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부산에서는 시국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것의 스타트를 오늘 처음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숙하지만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지금 세월호 재판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재판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태원에 대해서 제가 이봉규 TV나 뭐 나라 TV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네 번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축사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부 정기총회를 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요약해 말하면 부산에서 시민과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교수 집단이 되는 그 출발을 부산에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부산이 그런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또 이 여기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 또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뒤에는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정교모 아카데미처럼 부산에도 그런 거를 시국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말로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 분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국위총 증경회장인 이성구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구라고 합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천안에서 가르치다가 부산에 와서 사회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연안의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 삼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김성진 교수님께서 워낙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늘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오늘 총회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정의로 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고루 갖추면 참 좋지만은 좀 지성적이라 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혹은 뭐 어디서 가르치든 좀 가르치는 사람들은 남에게 가르치는 일에 익숙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일에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 일을 잘 보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사회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분출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의 정부를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빠른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땅에 내려앉아서 실제로 아스팔트 바닥에서 애를 쓰는 그런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단 한 가지의 공헌이 있다고 하면 우파 지성인을 아스팔트로 몰아서 거기서 살도록 좀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로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그거 하나라도 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아지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올리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생각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좀 바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칫 잘못하면 교수들이나 이런 좀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는 건 이 크리티컬 마인드를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자신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희생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형상이 창조성이 크리에이티비티 이건데 좀 창조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맑은 지성으로 제대로 헌신해보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정권의 암울한 가운데 저희들 우리 국가 전체에 탄생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제가 회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교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교모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명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시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박은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저는 참 저도 서울에서 왔지만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산에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교모가 전국 지구를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부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2월에 부산, 울산, 경남 지부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1일에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부산에서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발제를 하시고 왜 우리 정교모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여러 주제를 놓고 우리가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2020년 2월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서슬이 벌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부산 행에 참 남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식인들이나 많은 우리 그 우파 그 시민들,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상 우파들은 그동안에는 행동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주저하고 뭔가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형국이 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미랄로서 나 하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3구 대선에서 거의 25만 표,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표 차이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정권을 찾았다는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사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지금 많은 그런 상황들이 아 저렇게 됐었어? 하면서 지켜보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비리를 다 덮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또 많은 그런 뭐 울산시장 부정상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지금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년을 더 내줬더라면 이미 다 묻히고 맙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하느님 부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사실상 교수님들이 정권의 어떤 그런 뭐 그 차원에서 활동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은 뒤에서 내가 그 소리 없이 도와줄게. 그러나 나가서 뭘 하는 거는 사실 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워.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경무가 실명을 걸고 서명을 하고 또 적절할 때 19선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교모 또 정교모의 그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 계시는 많은 그 교수님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하시는 이러한 모임들이 점점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같지만 그 남아있는 세력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다시 한번 그 영광과 그 빨대, 기생충과 같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 절대 잊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되찾고 조직적이고 합법적이고 법적이고 이런 모든 그런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중차대한 시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수님들의 모임에서도 하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불어서 함께 힘을 맞대고 나가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활동하시고 아시고 또 힘을 보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국회 연설을 하실 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thin line of civilization 문명의 아주 얇은 선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의 그걸 지켜내지 못할 상황에 정경호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항상 그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걸 다시 성명을 받으시면 아주 힘드실 건데 그 절차를 그냥 전국 6천여 교수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전혀 문제를 아무도 삼지 않고 계십니다. 아주 집행부께 그 노력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테크노대학 동부산 캠퍼스 한상규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에서 테크노라고 했는데 테크노가 아니고 폴리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온천장에 부산 온천장에
한독식업 질업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동부산 폴리텍 대학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한 지가 8년 됐습니다. 8년 정년 퇴임 2014년도에 하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공공기관장을 3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못 되고요. 저는 그 150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대학자를 그 꼽으라면 경상도에는 퇴계 이황과 난명 조식을 둘 수가 있습니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남명선에게 조금 오래 살았는데 198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남명조식 선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인 일인데 그럼 남명선생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러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단상현감을 제수받고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야에 있으면서 조정에 대해서 불의와 조정 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는 그런 아주 의로운 선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막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연구하게 된 것은 그런 그분의 정신이 저하고는 어느 정도의 뭐 요즘 말로 코드가 맞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장 3년 마치고 이 자리에 제가 선비정신문화연구관을 차려서 제 공부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비라고 하면은 옆에 바로 퇴계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퇴계학연구원의 상위연구위원인데 그분들 있기 때문에 남명이라고 하는 간판을 안 걸고 포괄적으로 선비라고 해서 간판을 걸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교수를 비롯해서 또 조항해에서 박은석 교수님 또 방금 축사해주신 분 하신 일이 상당히 거룩하고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단체의 미력 하나마 보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사상에서 역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유학에서 어떤 선비가 어떻게 했는가 과연 그러한 선비들의 목소리가 부르짖음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교모하고의 어떤 점에서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이론적인 역사적인 고찰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제 방에서 상당히 누추한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뵙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이름 틀려서 죄송합니다. 시국토론에 부산 정경호 회장님인 김성진 교수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악마적 종교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먼저 강의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국회의원 김미의원께서 김미의원께서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뜻깊은 행사 마련해 주신 김성진 대표님 노고에 감사하시고 정교모가 조국사대를 겪으면서 위성과 북정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창립되어서 일해주신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눈으로 읽어서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요 축전의 내용은 요 앞에 놔두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바쁘실 것 같아서 바로 하는데, 시작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 정규모 회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걱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 학장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충분히 쓰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주변에 둘러보면은 아 우리 전통문화의 맥들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전통문화 내지는 우리 전통사상들이 엉뚱한 공산사회주의에서 흔들리고 또 전염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자리를 서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법원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법자를 외국으로 탈출하도록 방조를 하고 도와주고, 교사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엉뚱한 쪽으로 이끌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악마의 소굴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너무나도 통분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되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영을 가진 박좌님입니다. 요 사람이 여기 요기에 있죠. 요게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총을 겨누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요게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를 대한민국 천주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인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를 이끌고 계시는 신도를 이끌고 계시는 이 이계성 교장 선생님한테 이 저 미친 대수장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요거를 내가 오늘 너를 잡는다 총을 당해가 이거를 SNS에다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아주 이 정신 나간 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요것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목사 중에 또 정신 나간 목사가 있습니다. 양희삼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태원 사건이 있는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삼각지역에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손팻말을 다 놓고 갔을 때 그 자리 앞에 해골바가지를 한 어떤 인간이 저 명 윤석열 너만 날리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든 거를 사진을 찍어갖고서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유튜브로 찍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된 인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김규도로 해서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전용기 추락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 이 기운을 모아가지고서 떨어뜨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웃기는 것은 윤 대통령이 중러 면전에서 우크라 친구국 국제법 위반이다. 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이 뉴스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공산사회주의 남아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 이걸 문제 삼았다가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고, 이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태원의 비극을 이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쪽에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규돈입니다. 성공에 대해 지금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거 성공의 원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정유의 실천 사회 해가지고 사제다. 원래 자파들 친구들 있는 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구단이라죠. 정의구현 사제단의 본거지가 원주입니다. 왜냐하면 지학순이라는 그 신부가 거기에서 주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거기도 그렇고 원주 나눔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사제직이 박탈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톨릭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자가 있는데 가는 정직만 먹었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지 마라.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금 아까 대한민국의 좌파사관학교가 성공의 대학입니다. 여기 성공의 대학에 나오죠. 여기 한 명 한 명.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이 김재동이라는 자, 윤도현, 요 그 다음에 한웅구라고 수영길러 가지고 이상한 인간 있어요. 사항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알겠지만 탁현면, 탁현민이 이자도 여기고 그 다음 더더구나 유명한 인간이 요 신용국입니다. 신용복이는 성공에 대해 초대 총장을 지낸 경기도 도지 아 교육감을 한 이제 저기 뭐냐 이재정 이재정이가 끌어들였어요. 이 자하고 끌어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명숙의 남편 박상준입니다. 이 자들이 대표적인 좌파의 말 그대로 이론가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게 성공의 대학에서 세미나입니다. 2015년 여기 자본론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대학에서 요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딱 보면은 여기에 2015년도 돼 있는데 성공에 대해 이름도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이 자들이 성공에 대해서 교육을 신학 교육을 받고 그런 좌파 이론으로 무장한 자들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활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공에 대해 출신들이에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대충 얘기하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열받는 사람들 있죠. 고민적 고민 없는 고민적. 그 고민 없이 하게 되면 고민 좀 하고 정치해라 그래 고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정도 여기입니다. 고민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윤인순인가 하는 이 여자도 여기 따블당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 문정은이. 그 다음에 이정미 있죠. 이정미. 네. 이정미도 여기 딱 있죠. 이정미 잘 안 보일 겁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하는 그 여자 좀 대목 되게 이렇게 까부는 여자 있죠. 그 여자도 여기 이정미 이재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탁현민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 좀 이런 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이제 윤도현이 보이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엉망으로 우리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간들이 성공회와 관련된 자들이 많습니다. 교육감 아까 말한 대로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이재정이 끌어들여 가지고서 한 중에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 역시 성공회 대 교수 출신. 그리고 박주환 여기 나왔죠. 이게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 이제 이규장 선생께서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광우병 촛불 폭동을 선동한 이런 자들이다라고 비판하니까 여기서 딱 여기 겨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거는 내가 오늘 널 잡는다. 이 아주 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요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대한민국하고 서대한민국으로 나누자. 그 나눠서 살자 그냥. 니네들하고 그 저기 동쪽 이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자가 바로 박주환입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석기잖아요. 여기 이석기.
이석기한테 이 박주환이가 이석기 출소한 날 여기 꽃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지금 꽃다발 주고 여기 옆에서 딱 이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생긴 이후에 그것도 딱 오마이에서 오마이 딱 뉴스에서 여기서 하죠. 윤석열은 퇴진하라. 그리고 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한 자가 이 지성용이라는 자인데 박주환 신부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해요. 근데 이 자가 출판기념일을 할 때 거기에서 축사를 해준 자가 바로 요 자입니다. 함세웅이가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얽혀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박주환이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주환이 자기 SNS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삼각지 노타리가 여기 지금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얘들이 계속 촛불행동을 하면 가가지고 여기서 최종 마무리를 집회를 합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태원을 거론했어요. 얘기는 뭐냐? 여기서 해산을 해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윤석열 총독부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갖다 붙이게 해서 애를 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요겁니다. 경찰분들, 요거 다른 사람의 게 아닙니다. 박주환이라는 이 인간이 여기다 한 겁니다. 경찰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이 반란 선동입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에 여기에 딱 보면은 뭐라겠느냐,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들이 표시하는 총체적 의사와 의지는 기성의 법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모여가지고 때려 엎자. 요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국가는 없다. 국가가 없어요. 왜? 지네들이 우리 손발을 묶었으니까. 국가 권력을 칭칭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래는 요자를 위해서 만든 거지 싶어요. 그래서 뒤를 바꿨겠죠. 경기도 김동연 앤드 천사인데 여기에 천사로 칭해지는 자가 박주환 조금 아까 신부, 그 다음에 이 수영기로 이상한 신부 있죠. 그 문정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자는 김민웅하고 양이삼입니다. 요자가 김민웅이에요. 요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1956년에 태어났는데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도 성공회대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의 소리에다가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흉기다. 아니 지가 할 놈, 지가 존재 자체가 이런 인간이 흉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당의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화되면은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양희삼 같은 자는 존재한 자체의 흉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범죄입니다. 범죄. 이건 존재. 범죄. 흉기가 아니에요. 흉기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많이 알려진 이 중간에 있는 놈 백은종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그 다음에 양희삼.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있는 그 저기 누구야 안모들이 그 인간이 봐요. 예. 그 다음 예.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천사하고 그걸 올린 그 페이스북의 관리자가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인데 이 이태원이라는 이름은 아마 가명이겠죠. 이태원을 지금 어떻게든지 씌워가지고 세월호 2탄으로 만들자. 그럼 딱 요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 여기죠. 이 얘기는 이태원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거기 보면 이태원이 나온 사진에 쫙 보면 대구 문재인.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하고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촛불행진 이게 12차가 10월 29일이거든요. 당일날 쫓겨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나가다 마지막 여기 딱 보면 여기 부산 쪽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삼각지에서 행진 여기 딱 나옵니다. 이게 청계천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 삼각지역에서 해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얘기한 거는 7시 반인데 그러면 7시 반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면은 딱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질문은 이재명을 숨기 위한 그렇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아주 꼴사 나온 여자가 있어요. 가운데 이문정입니다. 이문정 옆에 있는 이자가 박주환, 이자가 지성룡. 그 다음에 이게 김디모데오인데 목사라고 하지만 아마 나는 이 사람 이거는 이렇게 성공해서 표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문정이가 들어있나? 이문정을 가운데 세웠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자들이 이 정권을 전복,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명 거론한 거. 요 부분을 요 명단을 이 저 민들레에서 여기에 넘겼어요. 이자가 누구냐면 정부단의 대표입니다. 정부단에 넘겨서 미사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폐륜이라고 비난이 있으니까 이것이 폐륜이라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 탈원전 그건데 여기 딱 보면 탈핵 천주교인데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부 다 천주교 다예요. 그 탈핵도 와죠. 그 다음에 강정마을 그거 해갖고 그렇게 애미겠죠. 그 다음에 저 미량 송전탑 다 그렇게 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인간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경희구현 사제단 2020년 요거 한 거고 그 다음 여기 요자가 박홍표라고 하는 자가 지금 박주환을 두드랍니다.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라고 해서 두드네요. 그런데 이 자가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연평도 폭격사건 있었잖아요. 요거는 딱 썼습니다. NLA에서 한미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래서 북한에서 연평도 폭격한 거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인간들이 정부단입니다. 정의 빙자 사제단.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까 검은했지 않습니까? 검찰. 검찰을 얘기한 이자들이 뭘 내세웁니까? 이재명을 내세웁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재명과 뒤에 얽혀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10월 22일이 이태원 비극이 있기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김민우. 요자는 이제 누구냐면 서울 수의대에 광우병 때 가장 앞장섰던 자입니다. 광우병 사기에 가장 앞장섰던 자, 그 자가 우희종입니다. 우희종. 야가 상위 공동대표예요. 이 자는 예, 또 어떤 점에서 국민에게 죄를 지었냐면 이 저기 누굽니까? 그 윤미향. 윤미향을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예요. 그래서 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요 자가 윤미향, 저기 그 우희종이고 얘가 이제 양이삼입니다. 그래 이제 요거를 딱 보면 지난번에 이태원 요거는 얘기 너무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 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 탈이 있고요. 수염 요렇게 된 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주로 이 민주당 계열의 시위에서 많이 사용된 탈들입니다. 그것이 여기 와가지고 왜 쓰이냐. 여기에 딱. 지금 요게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 권력을 제대로 쥐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게 양이삼. 자 양이삼 요 양이삼입니다. 양이삼에 보면 카타콤이라는 건 지하 저기 교회인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뭐 예? 로마한테 압제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카타콤을 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자입니다. 요자. 양이삼. 여기 이자가 숭배하는 자들이 특이해요. 손혜원.
그다음 여기 좀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황당하죠. 여기 왜 장관님이 미안하고 장관님이 송구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국이 미안해야 필요 없다. 우리가 피 흘릴게. 여기 피 흘리는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이재명 뭐냐 하면 예수가 왜 탄압을 받았냐?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자 하는 사람은 탄압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재명이 있고 조국이 있고 추미애가 있고 박원순이다. 우리가 하여튼 황당하고 좀 정신이 좀 나간 인간들이 아니냐 싶은 악마와 같은 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예수와 같은 자로 비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이게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혜원. 손혜원을 프레임이 갇히면 안 된다. 뭐냐? 집 22채라는 호상에 갇히지 마라. 이게 옹호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박원 요 김민웅이가 또 어떤 자냐? 대학에서 문제가 됐어요. 박원순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됐을 때 박원순이의 피해자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실명 공개해가지고 문제가 이 학생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이 저기 사과를 하는 거를 공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자가 누구를 지금 옹호하고 있느냐? 이 자가 지금 김민웅이가 요 저기 순동이죠 거기 왜 술자리 청담동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여기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가짜라는 거 다 됐는데 묘한 것은 이 여자 첼리스 채아하고 지난번에 왜 또 한 명 엉터리 있지 않습니까? 윤지호였나요? 윤지호. 윤지호나 야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딱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음악가 줄리어드에서 박사급까지 받은 사람이 딱 이거 발견했어요. 아 이거 가짜네. 우리가 립싱크하는 게 핸드싱크를 했다. 요거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 이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매우 위험한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이 질병에 감염된 사제는 문명의 흉기다. 요 말로서 마치겠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된 게 있는데 길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말하는 솜씨가 없어서 이상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가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저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도 상상할 만큼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누가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표정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면 못 잡는다고요. 그런데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잡아라 할 겁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이런 뭐 부정선거를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발표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조건이 안 돼서 못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거냐.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들 정신문화까지 전부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정교자가 그런 식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이건 어른들이 보는 거라고요. 지금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저 북한 뭐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판인데 지금까지 전부 다 국가로 만든 것도 그거고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비슷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몰랐죠.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이보다 더 나쁜 것도 많이 소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우리 과제가 아니겠느냐.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너무 직선적이긴 합니다. 정교는 어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교무가 아니고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또는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고 손발을 묶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주는 것은 여론이다.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가 주변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구는 삭금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은 쇠라 녹인다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걸 최대한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느끼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 맞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똑같아요. 자들이 그런 폭력적으로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고 예. 말입니다. 결국 말이. 예. 교수님, 교수님, 목사로서 이 사제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목사 중에는 왜 이러냐.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뭐 2000년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신학적으로도 이탈된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런 자유주의란 말, 리버럴리즘 굉장히 고급의 가치인데 이게 그냥 어느 전쟁에서 이 프레임 전쟁에서 항상 져왔습니다. 항상 좌파들이 이겨왔거든. 좋은 신학이 서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했는데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전혀 비틀어진 인본주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불러가지고 이 왜곡을 시켜온 것이 역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김대중 정권의 대다수 요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강월용 박사라고 하는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10만 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성공에도 그 이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그 강월용 박사가 86세 방송통신위원장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가장 파워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들의 대부인 강월용이라는 사람이 그걸 맡았습니다. 86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기에 86된 분을 방송통신위원장 현직에서 떠난 지가 20년이 넘은 사람을 거기에 앉겠느냐. 그만큼 이 방송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줬는데 우파들은 전혀 모르고 대통령은 맞으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하고도 펑펑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기교수님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68 프랑스 68혁명 68년도 혁명이 5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꽃이 피우는 거거든요. 68혁명의 최고의 구호 한 45개 구호 가운데 제일 효과 있었던 구호가 뭔가 하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던 모든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존 가치를 뒤집어엎어라. 이게 68혁명인데 그 68혁명이 5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행동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이라도 각 교육 17개 구별로 교수들과 함께 그 참 옛날에 다 그 좌파들은 학교 대학에서 지금 저 아이들이 왜 성적으로 제일 문란하냐. 제가 학생운동 기도학생운동에 대표 강사를 쓴 사람도 지냈습니다. 그때 울산서 올라온 그 교인인데요. 아니 교인인데 서울법대 사법학과를 알러 왔던 친구가 이 아이 좌파에 빠져가지고 그냥 혼숙을 해서 혼숙 대학생 때 혼숙했습니다. 그래서 윤리 개념이라는 전혀 없고 부끄러움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혼숙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그 아이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 훈련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오거든이 뭐니 뭐 다 방어수이 나타나는 게 그 다 훈련된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지금도 감춰져 있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쳤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예사로 여기지 말고 행동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곳곳에서 벌려가지고
사랑방처럼 벌려서 가르쳐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행동가가 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87년, 87년 이후에 30년 세월의 열매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도 30년 세월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줘야 믿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이런 사실은 스터디하는 모임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고 역사를 바르게 교과서가 완전히 비틀어진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여러분이 소비했습니까? 그렇으면 그 소비의 한 결과를 이 민족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저는 교수님들처럼 글로 가지고 또 목사님처럼 또 사람들인데 그 먼저 밝혀야 되니까 먼저 네. 얘기를 그렇게는 할 필요 없고요.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뭐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6, 7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강화문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인 거를 다 거진 부산 사람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이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바뀌게 하려고 저는 문재인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항상 재앙이라 생각해서 저는 문재앙이라 했고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기독교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저는 항상 나갔습니다. 왜 나가야 되나 하면은 그들인데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저 언니처럼 우리는 다 군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인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려고 그들 한 사람이라도 감동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저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에 왔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박근혜 어쩌고 그 뭐 사람 한 200명 같이 가서 했을 때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 다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오시게 해야죠. 그 말 하시고 지금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서 대통령을 만들자고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가 잡아놓다 아이가부터 시작해서 이 짓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정권에서 묻혀가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바라는 거 또 많은 분들인데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내가 내 주위부터 단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다 그렇지만 누가 났습니까? 다 똥구멍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저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한다면 저 연설하러 나가고 불교 신장에서 나아가 목사님 노란고 목사님 흥분하고 다 합니다. 저는 행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은 절대 뱉재고 안 들어온대요. 욕은 절대 내인데 하는 욕은 절대 뱉재고 안 들어온대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뭔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지, 내가 구현을 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인데 일일이 물으면 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저 언니처럼 답답해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줘야 됩니다. 행동해주는데 누구인데? 내 새끼들인데부터, 내 주위부터, 내가 아는, 내가 불교 신자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면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어떤 비상사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또 못 따라졌을 때 내 자식인데라도 그런 거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은요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절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할 수 없습니다. 해주십시오. 교수님들 해주십시오. 지금 정규모 제가 알기로는 말해도 부산에서 대통령 시대를 바꾸자 했을 때 550명 네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국선언 550명 했습니다. 550명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또 참석 저는 교수다 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왜? 교수님들 많은 교수님들인데 나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참석했습니다. 그랬는데 왔어요. 정말 정규모가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해서 오늘보다도 다음 달에 했을 때 더 많은 분이 또 서울에서도 더 많은 분이 관심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저는 두 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 혹시나 입을 이 저 옷에 이거 걸릴까 싶어 잘 닦았습니다. 뭐 물어보셔서 거짓말인가. 저 혼자서 의자까지 다 닦았습니다. 문까지 다 닦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현재 힘이 있는 대통령이라서 바꿔줄게. 이거 지금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만 욕을 다 듣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마누라를 갖다 오만 이상한 연어도 다 만들고 어? 오죽했으면 매일 저희들이 전화로 문자로 수신으로 칫솔만 딱 들고 외국 갈 때 제발 아무것도 가지고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건의도 다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날리고 싶고 열심히 안 하면 또 열심히 안 한다고 날리고 싶고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열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열 사람만 모여주시면 그런데 정치적으로 딱 나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적으로 많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또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 주셨을 때 비로소 그게 힘을 생기게 됩니다. 그 뭐 여기 와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그거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정말 목사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정교모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나라 시국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도 오늘 몇 분인데도 전화를 드리니까 아 그 정교모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갈랍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시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주위 사람들인데 이걸 알리셔갖고 오늘은 요만큼이지만 다음에는 50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통령인데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지만 대통령인데도 건의가 될, 더 크게 건의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인데도 더 크게 건의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무조건 뭐 국민의힘에서 어쨌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건의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라는 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힘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옳은 사람들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또 옳은 사람들 가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좀 채워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네요. 다 좀 지성인들이시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러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의사 진행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우국충정에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 또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은 그 1차적으로 좀 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대화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분들로 또 질의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일정이 있습니다. 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은 네. 토론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는 정기총회예요. 정기총회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열린 토론회를 만든 것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교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을 차기 집행부를 꾸려야 되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규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재정립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자유대한 재창 재정립
마중물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지금 소개를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네요. 갑자기 이게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이런 토론을 하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공격하지 않는 토론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1부는 일단 맞죠. 마치는 걸로 네, 하고 네. 회원들은 잠시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요? 환영을 하고 마치고 총회를 하시면 될까요? 그것도 막 좋죠. 네. 여기 먼저 이렇게 네. 모이기 네. 어려우니까 네. 기념 촬영을 네. 하시고 회원님께 말씀드리죠. 예예.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이쪽 길을 잘 알아서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음식 선생님한테. 그래서 요 말버스 다리를 나가시면은 거기 2층에 남도박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2명을 세팅을 지금 한 자리에다가 예약이 돼 있는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분 제가 그 자리를 지금 방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이 다 가셔야 됩니다. 네, 다 가셔야 됩니다. 기념 촬영을 기념하고 식사를 하고 가시고 식사하고 가시고 회원들은 따로 모여서 정기총회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바꾸시면 그래도 그게 좋겠죠. 등심 샤브샤브인데.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사진 찍는 걸로. 마스크라고 예, 마크를 사지 말라고 찍을 거고. 바쁜 거 아니야? 예. 바쁜 거. 하나. 알았다 그럼. 둘. 둘입니다. 예. 둘만. 이 사진은 전부 자료는 동영상하고 김성진 교수님께 방. 예. 두, 아니 우리 해외 저 두 분한테 먼저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세요. 자유정의 TV. 네. 오늘 실시간 올라가는 자유정의 TV.